그러고 보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정미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크리자리드 블래스터가 발생시키는 전파의 주파수가 특정됐어요. 이 주파수를 교란하면 하급 차원종들은 당분간 혼란에 빠져서 움직임을 정지할 거예요. 아직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이 정도로도 작전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겠죠? 정미가 큰일을 해줬네요.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래요. 나중에 가서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작전의 수행이 먼저예요. 김유정 언니가 지금쯤 당신을 위한 다음 임무를 준비했을 거예요. 김유정 언니에게 돌아가서 다음 임무를 수행해주세요. 나 다음에 또 봐요.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 지금 교란 전파를 송신했다고 캐롤에게 연락이 왔어. 당분간 교내 차원종들의 지휘체계는 엉망이 될 거야. 이 사이에 교내 이너포탈 생성장치를 설치하면 준비 완료지. 이미 서늘한 요원이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해왔어. 작전은 머지않아 시작될 거야. 작전이 시작되면 성수대교 방면으로 대량의 차원종이 전송될 테니 대교 방면의 특경대 대원들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네가 송은이 경정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 주렴. 가서 곧 작전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돼.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 빨리 상황 끝내자. 오, 왔어? 무슨 일이야? 맞불 작전을 실시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어요. 이제 곧 작전이 시작될 테니 마지막 점검을 하라는 유정이 언니의 말씀이세요. 헤헤,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고. 이미 성수대교에 있는 부하들에게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고 했어. 다리 전후도 바리케이드로 완전히 막아놨고. 근데 인력이랑 장비가 부족해서 다리의 모든 부분을 막진 못했어. 막지 못한 부분으로는 차원종이 튀어나올 텐데 어쩌지? 걱정 마세요. 유정이 언니도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겠지? 유정 씨는 유능하니까. 나보다는 덜 유능하지만. 그래요. 유능하시죠. 네. 송은이 경정님은 유능하세요. 왜 그렇게 국어책 읽기야?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아무튼 좋아. 우리 쪽은 준비가 끝났어.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둬. 여기 보급품도 나왔으니까 챙겨두고. 가서